안녕하세요. 혓짧은 아저씨입니다. 반가워요. 자, 오늘은요, 없어도 되지만 갖고 있으면 인싸되는 캠핑 아이템 한 10가지 정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없어도 되지만 이제 갖고 있으면은 막그 주변에서 사람들한테 너좀 캠핑 좀 다녔네라고 그런 소리 듣는 그런 아이템들입니다. 실제로 제 경험에 의한 것들이고요. 뭐 아주 지극히 주관적인 거니까 여기가 되고 태클 걸고 그러지 마세요. 없어도 되지만 갖고 있으면 인싸되는 캠핑 아이템. 첫 번째, 에탄올 난로. 자, 이 에탄올 난로는 그 다른 말로는 손담비 난로라고도 하고 있고요. 방송인이죠? 방송인 손담비 씨가 어떤 모 프로그램에 나와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하네요. 가격대는 한 5만 9천 원? 예, 케이스까지 6만 9천 원? 요 정도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고요. 제일 깔끔한, 제일 깨끗한 연료라고 하지요. 예, 알코올, 에탄올을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난로입니다. 이거는 그냥 뭐, 난방을 위한 난로라기보다는 감성? 감성을 위한 그런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요즘에는 또 불멍도 하기 힘들잖아요. 너무 건조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텐트 안에서 조용히 혼자 불멍 때릴 때 불멍 대용품으로 난로 대용품으로 쓸수 있는 난방용은 절대 아닙니다. 예, 감성용품으로 쓸수 있는 난로입니다. 이거 제가 써보니까 제 쉘터 안으로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 이거 구경하려고.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에탄올 난로. 자, 두 번째, 화목 난로. 아유, 화목 난로는 뭐 설명드릴 필요도 없죠. 이거는 그냥 감성의 끝입니다. 다들 좋아하세요. 귀찮고 힘들어서 못 갖고 다니는 거지. 이거 정말 귀찮은 거 감수할 수 있는 분이라면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화목 난로. 이 화목 난로는 그 난방용으로 정말 좋죠. 화력은 정말 최고라고 합니다. 웬만한 난로가 따라갈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것뿐이 아니라 캠핑 가시는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불멍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밖에서 추운데 밖에서 하는 불멍 그런 것보다 텐트 안에서 나만의 공간에서 딱불 켜놓고 나무 불 켜놓고 앉아 있는 그 느낌 이게 정말 뭔가 된것 같거든요. 그래서 화목난로 좋아하시고요. 특유의 그 나무 타는 냄새. 화목난로에는 저거 뭐 그냥 일반 아무 나무 안 쓰잖아요. 참나무 장작 쓰시잖아요. 이 참나무 장작 타는 냄새가 정말 좋습니다. 이거 중독성 있어요. 그리고 그 텐트 밖으로 쉘터 밖으로 이렇게 그 나무 타는 연기 뿔뿔뿔 나가는 거 이거 보면 밖에서 정말 부러워하죠. 화목난로는 힘들고 귀찮지만 할 수만 있으면 갖고 다니는 그리고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드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캠핑 아이템 화목난로. 세 번째, 나대. 나대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거 캠핑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요. 이게 우리나라 농기구 뭐 그런 거 같아요. 제주도에 가면 제주나대라고 유명한 특산물이 있죠. 나무를 쪼갤 때 도끼 많이 쓰시죠? 손도끼 아니면은 뭐 아주 좋은 캠핑카를 가지고 쪼개거나 하시는데 이제 그런 거보다 이 나대를 딱 꺼내잖아요. 나대 꺼내면 사람들이 일단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져요. 와, 이거 뭐지? 이 사람 뭐지? 굉장히 좀 부시부시하게 캠핑을 하는구나.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화목난로 쓰시는 분 혹은 불멍을 하실 때 장작이 너무 커서 쪼개시는 분, 나대를 쓰시면 사람들이 우와 하고 쳐다봅니다. 그래서 선정을 했어요. 캠핑 아이템, 나대. 네 번째, 감성 줄정구. 이거는요, 뭐 네이버나 쿠팡 같은 데 치시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격대도 한만 원에서 2만 원? 3만 원 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줄전구는 되게 많습니다. 50구짜리, 100구짜리 이렇게 쭉 연결해서 쓰는 건데 핸드폰 보조 배터리 요거 하나 가지면은 하루 밤새 트셔도 뭐 절반도 안 다는 그런 좋은 거죠. 이거 하나면요 굉장히 감성 폭발해요. 이게 근데 이제 노지 캠핑이나 이런 데는 잘안 쓰고 캠핑장 안에 있는 안락하게 가족 캠핑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쓰시는데요. 이거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되게 안락해 보이고 아늑해 보입니다. 밖에서 보면. 가족 캠핑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데, 이걸 주변에 이렇게 딱 인테리어 해놓고 쓰시면 굉장히 좋은 소품입니다. 이거 저는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성 불정구. 그래서 네 번째로 선정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램프, 가스 램프. 예. 이것도 뭐 감성템인데요. 유명한 게 있죠. 녹턴, 루미에르, 에디슨,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일반 가스에다가 이소가스통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촛불 같은 거예요. 촛불 같은 거. 이거 이제 밤에 하나 딱 켜놓으면 집에서 촛불 켜놓고 있어도 아로마 향초 같은 거 켜놓고 있어도 분위기 살잖아요. 또 밖에서 이렇게 이제 가스 램프 이렇게 촛불처럼 켜고 있으면 분위기 완전 좋아져요. 그래서 이건 막막 수십 개 켜놓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그냥 하나 정도는 텐트 안에 밤에 딱 켜두시면 굉장히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예, 이거 역시 감성템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뭐 녹턴이나 이런 게 너무 비쌌는데 지금은 뭐 중국산 짭턴 막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저렴한 가격에 쓰시면 좋겠죠. 예. 자, 여섯 번째입니다. 해바라기 버너. 해바라기 버너. 그냥 밑에다가 가스통 있죠. 5kg짜리, 뭐 3kg짜리 이런 거딱 해고 그 위에다가 버너가 얹어져 있는 이런 형태죠. 대부분 막 조그만 버너 많이 갖고 다니실 거예요. 예, 호스 버너라던가 아니면 유명한 거 있죠. 뭐 풍뎅이, 어떤 분은 브루스타, 어떤 분은 뭐그 뭐지 로켓 버너 다 갖고 다니시는데 오토캠에서 특히 캠핑장에는 가족캠 이런 거 하실 때 해바라기 버너 더 꺼내면 일단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리고 화력도 좋거든요. 그리고 가스통 걱정이 없어요. 이거 하나 그냥 충전해갖고 딱 갖고 가면은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빌렸습니다. 어우, 나불좀 빌릴게, 버너 좀 빌릴게. 다 여기 와서 음식합니다. 이 해바라기 버너 옆에 와가지고.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귀찮은 거는 충전해주는 곳이 별로 없죠. 충전소를 찾아다니셔야 됩니다. 이게 좀 귀찮고 무게가 좀 나가서 이동이 힘들다는 거. 그거 외에는 아주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아이템입니다. 예, 해바라기 버너. 자, 일곱 번째입니다. 드리들. 보시는 대로 그대로예요. 가마솥 뚜껑 엎어놓은 거, 뒤집어놓은 거, 딱 그런 모양이죠. 실제로 뭐 가마솥 뚜껑 가지고 그 손잡이 잘라서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철판구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볶음류, 볶음, 구이 뭐 이런 거 해먹을 때 방금 설명드린 해바라기 버너 위에다가 붙어가고 이거 너무 익었어. 센 불에다가 탁 조리를 하면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와, 저 사람 요리사인가? 그리고 드리들이 좋긴 좋네. 원래 밖에서 음식을 먹으면 다 맛있잖아요. 네, 캠핑 가서 먹으면 다 맛있는데 특히 이게 이 고기가 드리들이다 3kg 정도 해먹으면 될 거예요. 왠지 더 3kg 맛있어요. 그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맛있습니다. 무조건 여기다 해먹으면. 그래서 음식 못 하시는 네, 분들도 아무튼 여기다가 해가지고 싹뭐 이렇게 그냥 덩어리도 그냥 뭐 이렇게 볶고 그러고 있으면 굉장히 맛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음식이 맛있어집니다. 와, 이게 추천드립니다. 드리들. 자, 여덟 번째 아이템입니다. 중화웍. 제가 요즘에 이거 쓰고 있어요. 아, 이거 중화웍 이거 한번 쓰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매력적이라서 이거를 놓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갖고 다니던 반압이나 뭐 코펠 같은 거 꺼내지 않고 이 중화웍 하나만 쓰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뭐든지 다할수 있어요. 음식 대부분 햇반에다가 뭐 그냥 라면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햇반들 모아가지고 계란 몇개딱 넣고 그냥 그 국자 있죠? 까오게라 그러거든요. 중화웍에다 까오게 해가지고 밑에 해바라기 버너가지고 쏙 그냥 그 쓱쓱쓱 계란볶음밥 해주면은 사람들 난리 나요. 중화볶음밥. 그리고 이게 아무튼 정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드라고 마찬가지로 음식 못하는 사람이어도 이어가지고 그냥 딱 갖고만 있으면 음식 잘하는구나. 그냥 꺼내기만 해도 그냥 포스의 기운이 느껴져요. 꺼내기만 해도. 아, 그리고 음식 하기 싫은 분 그냥 꺼내놓기만 하셔도 돼요. 누군가 이걸 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네, 나도 나 중화웍 좀 빌려줘. 그리고 여기다 음식 해보고 막 그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갖고 있으면 무조건 인싸 됩니다. 무조건 인싸 되는 예, 그런 캠핑 아이템 중화웍입니다. 자, 아홉 번째입니다. 압축 분무기. 요거 이제 그 원예 코너 예, 꽃에 물 주고 그런 코너에 가시면 팔고 그러는 건데요. 뭐 인터넷에서 많이 팝니다. 이게 어디다 쓰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굉장히 의아해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개수대가 잘돼 있는 캠핑장이 아닌 예, 노지 캠핑 가시는 분들은 꼭 필요한 거죠. 예, 물론 없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있는 게 좋은데 이거는 이제 물이 부족한 곳, 물이 별로 없는 곳에서 이렇게 밥 먹고 대충 쓱쓱쓱 하고 나서 이거를 물로 예, 분무기를 물을 해주면 어느 정도 초벌 설거지가 되는 예, 그런 아이템입니다. 수압이 세거든요. 그래서 물로 치익 해갖고 대충 초벌 설거지를 하는 아이템인데요. 물론 없어도 돼요. 예, 근데 이제 있으면 저거 저 사람 왜 농약통을 들고 다니지? 그러는데 농약통이 아니라 이거 가지고 설거지를 하면은 야, 이 사람 정말
자연 친화적인 사람이네, 굉장히 그냥 환경을 보호하는 사람이네, 이런 생각을, 이런 오해를, 긍정적인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압축 분무기, 이거 저는 꼭 갖고 다닙니다. 예, 이거 좋더라고요. 예, 저는 뭐 노지 캠핑 많이 다니니까. 열 번째입니다. 에어건. 에어건이라는 거는 저는 이제 최근에 알았어요. 예, 이거 우리 캠핑 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갖고 오셨는데, 이게 뭐 공사 현장? 아무튼 뭐 장비래요. 무슨 장비인데 이렇게 막 바람 훅 불면은 와, 바람이 엄청 세게 나가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 쓰냐면 캠핑 이제 끝나고 짐 정리할 때 막 해변가나 이런 때는 모래 많이 묻고 잔디 막 묻고 막 흙 묻고 이런 거 있죠. 물 묻은 것까지 이 에어건을 가지고 빡 그 바람을 쏴두면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흙이나 먼지 같은 거 묻은 것들 그런 장비를 정리할 때 정말 마무리 작업할 때 좋고요. 또 어떤 용도로 썼냐면 그 자축 매트 있죠. 자축 매트에 가만히 있으면 바람 들어가지만 그래도 에어건을 가지고 이렇게 바람을 쏴두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빵빵하게 바람이 차더라고요. 캠핑 갔다 오면 차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차 안에 이렇게 막 바람 불어서 정리하고 할 때 그럴 때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불멍할 때, 불 피울 때 바람 불잖아요. 예, 뭐 부채질 할 필요 없이 에어건 가지고 훅 한번 불어주면 불이 확 살아나고 뭐 그런 용도로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에어건 뭐 이거 금액 가격대는 좀 있는데 갖고 있으면, 예, 일행 중에 누군가 한 분이 갖고 있으면 이분은 인싸되는 겁니다. 인싸. 예, 그래서 이 에어건을 열 번째 순위에 한번 뽑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인싸되는 캠핑 아이템 10가지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좋은 것들이. 제가 캠핑하면서 느꼈던, 자 이거는 굳이 필요 없어, 여기에 돈 쓸 필요 없어 라고 해도 되지만 그래도 아, 이 정도는 내가 갖고 다니면 사람들이 너 캠핑 좀 하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그냥 주변에서 쳐다봐주는 시선이 조금은 부러운 그런 아이템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 10가지 정도 뽑아봤습니다. 저는 뭐 노지 캠핑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캠핑장 위주에 뭐 가족 캠핑 하시는 분들하고 좀 안 맞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냥 뭐 재미로만, 예, 재미로만 봐주십사 하고 이렇게 올렸으니까, 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혓 짧은 아저씨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